타임스팀 스타리그 5주차 경기 A조와 B조의 최후의 3라운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자면 오는 11월 25일 목요일에 펼쳐질 승자로 8강전이 될 예정인데요. 이 경기는 카맥스와 미시겐 스타리그 함께합니다.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이곳 세종게임월드가 아닌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오후 3시쯤 방송이 녹화가 될 예정인데 아직 시간은 아직까지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예, 11월 25일에는 태평양홀에서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 승자조에서는 과연 어떤 선수들이 8강 경기를 펼칠지 지금 세 자리는 차지가 됐습니다. 전상욱, 박태민, 김민구 그리고 네. 패자조에는 강민, 박성준, 이병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승자조의 상황을 보면 승부의 조화가 네, 일단은 됐습니다. 전상욱 선수 처음 올라온 선수고 박태민 선수는 오랜만에 올라온 선수요. 그렇죠. 네. 자, 오늘 3경기입니다. 최현성 선수가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예, 최현성 선수, 김동진 선수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만 예, 역시 다수의 어떤 우승 경력을 가진 강한 선수에게는 승리가 없고요. 네,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경기는 더욱더 정교한 빙글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란전 24승 네, 9패 아주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최현성이란 거대한 거목, 네, 거목보다 더 큰 산이 느껴집니다. 이 산을 무너뜨린 바로 김동진 선수와 이제 한 1대1입니다. 김동진 선수. 페란데 페란돌 6승 5패 54.5%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성적은 뭐 30승 15승 15패 50%의 무난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동진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역전승을 해냈습니다. 예, 그 역전승 그때 내가 어떻게 역전을 했었는지 최현상의 약점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면 오늘 경기 승리하고 승자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애리조나에서 승자들과 가야자들과 달립니다. 애리조나 만나보시죠. 예, 애리조나에서 테란전, 테란전 경험들이 서로 간에 없는 예, 그런 선수들입니다. 최현성 선수도 테란전 경험은 없고요. 그리고 김동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맵에서의 서로의 경기, 그러니까 이 맵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기 양상을 서로 다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아, 이런 조건인 가운데 역시 이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이 맵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연습을 많이 한 선수가 아무래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 그런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애리조나에서 우선 6경기를 펼쳐서 한 선수는 승자조, 패자조로 가게 됩니다. 자, 이, 김동진 선수가 지난 시간에 얻어간 건 한 게임 더, 바로 오늘 이 경기뿐만 아니라 자신감이라는 것을 얻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김동진 선수가 최현성 선수와 경기를 앞두고 나서 거의 한 10일 동안, 투숙을 하면서 특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이겨내는 그런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투숙을 하면서 뭐 상대는 뭐 브라이언 선수라든가 베르트랑 선수와 같이 또 매물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첫 길인데요. 승자조로 가는 길과 패자조로 가는 길이 나뉘어 있습니다. 네. 승자조만이 김동진 선수가 가야 할 길입니다. 라는 취업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진 선수, 예. 글쎄요.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양상을 본다면은 글쎄요. 지금 승자조에 신세력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 섣부른 판단입니다만은. 예. 위험한 판단. 분위기로 봤을 때는 김동진 선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예,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 그래도 상대가 최현성이거든요. 예, MCM 스타리그에서 예. 예, 가장 예, 최근까지 우승 경험이 있었던 바로 이 최현성 선수이기 때문에 예, 뭐 김동진 선수 두 번째 경기 결과에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나 최근 최현성 선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테란대 테란전에서만큼은 포스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포스가 떨어진 게 24승 9패 72.7%의 승률이긴 합니다만 예. 최근에 그래도 좀 많이 진다 싶은 게 테란대 테란전이거든요. 관전 포인트를 보도록 하죠. 예, 최현성 선수의 승리 시 3회 연속 승자조 진출에 성공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김동진 선수가 승리했을 때는 개인 통산 첫 승자조 진출이 되는 거고요. 그런 선수들이 오늘 꽤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네. 자, 김동진 선수가 승리할 경우 MBTM의 대최현성 전적 우위 상인. 이렇게 최현성 선수를 이기기가 쉽더랍니다. 박사익 선수와 전상욱 선수. 예, 한 번씩만 이겼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되면 2대1로 5번. 예. 네. 김동진 선수가 최현성 선수를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아까 끝났던 그 경기에 대해서 잠깐 좀 그 더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고 정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박태민 선수가 오버로드, 박성준 선수의 예, 오버로드 근처에 스쿼지를 두 개 보냈다가 다시 되돌렸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게
자신의 본진에 떠 있는 박성준 선수의 오버로드를 잡기 위함이었고, 예, 그래서 박성준 선수의 어쨌든 오버로드를 스쿼지로 제거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뮤탈리스크가 이제 그 타이밍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스쿼지가 오버로드를 제거하지 않고 보여주기만 하고 뮤탈리스크를 바로 생산해서 박성준 선수의 본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예, 본진 안에, 자신의 본진 안에 있는 오버로드를 스쿼지로 제거하고 그다음에 뮤탈리스크를 생산을 해서 바로 박성준 선수의 본진 쪽으로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그 제가 화면에서 읽어내지는 못했었는데 그 본진 쪽에 처음 보 박성준 선수의 본진 쪽에 처음 보였었던 뮤탈리스크가 예, 킬수가 제로였어요. 예, 그게 생산되자마자 바로 들어왔고 그 타이밍에 박성준 선수가 본진 안에 있는 드론을 전부 다 빼서 앞마당으로 붙이는 예, 그런 그 행동을 했었고 또 박태민 선수는 저글링을 가지고 또 난입하는데 또 성공을 했었고 거기에, 그런 예, 레이더 설트에서의 어떤 치열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놓치고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예,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자 지금 이번 MC게임 스타리그 신세력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김동진 선수가 사고를 칠 수 있을지 아니면 최현성 선수가 사실 최현성 선수 패자들에 어울리는 선수는 아닙니다. 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파리그 프리샘팀 파리그 2부의 이번에 승자들 감은 3번 연속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또 승자들 가게 되면 네, 전무 후보한 4회 연속 우승이라는 제목을 달성하기 위한 한 걸음 전진이 되는 거죠. 하지만 김동진 선수 이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자, 경기 결과는 애리조나에서 판가름 난다. 아이들은 애리조나로 함께 가보시죠. 먼저 보이는 이 투수적 진영이 바로 김동진 선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주황색은 바로 최현성 선수의 위치고요. 이 경기 참, 예. 뭐 이 전 경기들도 다 그랬습니다만 이 경기도 역시 재밌을 것 같죠. 네. 예, 1대1의 상황 그리고 지난 경기는 바로 김동진 선수가 승리한 예, 상태. 최현성 선수가 과연 3회 연속 승자들 진출을 달성할 것이냐 아니면 오랜만에 예, TG3법의 MC게임 스타리그 이후에 오랜만에 패자들로 떨어져서 예, 또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예측하기 김동진 선수가 그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1대1 타이스포 딱 만들어냈고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대등합니다. 예. 그리고 방금 김동진 선수의 그 경기 전에 표정을 보니까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얼굴에서 좀 긴장한 그 모습이 많이 사라졌죠. 1라운드 좀 달라요. 1라운드 경기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초조해왔었는데 상당히 뭐 여유로워 보인다. 사실 예측일 뿐이죠.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봤을 때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깼습니다. 김동진 선수. 예, 배럭들과 지어지지 않고 서프라이즈 포 지은 다음에 바로 리파이너리 지었고 최원성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네요. 최원성 선수 서플 없죠? 있죠. 미디엄이 있습니다. 서플라이 짓고 난 이후에 리파이너리를 왜 먼저 지금 가져가는지 이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역시나 이 애리조나라는 맵 앞마당에 가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팩터리 올라가는 타이밍이 조금 네, 조금 베럭스를 먼저 주는 것보다 늦을 수는 있지만 이후에 체제 변화하려면 가스는 필수거든요. 예. 순간적인 기습적인 사포트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엔 가스는 필수이기 때문에 다소 약간 팩토리가 늦더라도 조금이라도 가스를 더 많이 수급하는 편이 이후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 변수를 만들어낼 때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앞마당 확보하면 미네랄만 들어오거든요. 네. 김동진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이 애리조나에서는 테란드 테란전이 두 번 있었습니다. 나도현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마이너리그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경기는 하동열 선수와 차재욱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경기에는 버샤 탱크를 활용한 하동열 선수가 이겼습니다. 역시 앞마당 속에 미네랄만 존재하기 때문에
게스를 좀 일찍 가져가면서 패트리만 확보하면 벌처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벌처를 주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들이 벌처를 주력으로 활용을 할 건지, 그 어떤 맵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벌처를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그 벌처 탱크의 조이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탱크 골리앗을 선택을 하거나 혹은 스타포트 하나 확보를 해서 레이스 소드를 생산을 하던가. 예. 예.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어떤 경기 양상을 가지고 왔을 것 같습니다. 최현성 선수 대각선으로 11시 쪽 지역으로 SCV를 올려보냅니다. 미나, 옆이 아니고요. 대각선으로 먼저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투팩토리 최현성. 최현성 선수가 같은 순 지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황대 원팩토리 상태죠. 지금 김동진 선수는. 네. 그리고 스타포트. 네. 김동진 선수의 선택입니다. 자, 게스를 먼저 가져간 이유를 그렇다면 일단은 팩토리 이후에 스타포트에서 나오는 유닛을 활용하겠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최현성 선수는 아직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을 서플라이 리포로 짓느냐 아니면 아머리로 짓느냐에 따라서 아머리입니다. 경기 양상은 달라질 수 있겠어요. 좀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체제를 보여주고 있는 쪽은 최현성 선수 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예, 투팩토리 상태를 유지하고 스타포트까지 오네요. 예, 아머리까지. 멋진 모두 붙고 스타포트 아머리. 그래서 예. 김동진 선수는 어쨌든 원팩토리에서 나오는 병력으로 공격을 화끈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김동진 선수는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병력으로 방어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간에 지금 지상 쪽, 그러니까 발 빠른 벌초로의 어떤 공방이 아니라, 스타포트에 의존하는 그런 약간 돌아가는 공격들을 전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그런 건 있죠. 최영성 선수는 스펙토리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체제 변환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좀 더 공격의 자유도가 높죠. 예를 들어 지상 쪽으로 밀고 가는 척 하다가 드라스 나왔을 때 그걸 다시 실어서 본진 쪽으로 갖다 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할 수 있죠. 확실히 지금 탱크 네. 골리앗이 예상되는 최영성 선수와 지금 김동진 선수는 크라킹까지 개발하고 크라킹 레이스거든요. 최영성 네. 선수는 탱크 골리앗 뭐 드랍 위주 이런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네, 이 빌드를 이런 식으로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탱크 한 기 생산하고 혹은 탱크 한 기 놔두고 나서 골리앗 4개만 실어가지고 상대방 본진 안으로 간다거나 지금 어쨌든 체제 자체는 김동진 선수가 봤어요. 예, 네, 골리앗 나와 있는 거 확인합니다. 그리고 드랍팀 나오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아 그런데 이거 김동진 선수가 클로킹 레이스 3대 정도 모을 때까지 만약에 최현성 선수가 확실히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드랍팀 동선이 동선 상대방에게 읽힐 경우 적수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건 본진 기준의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아, 네. 이거 잡아줘야죠. 쫓아가야죠. 확인합니다. 네, 빈드라씨. 네, 빈드라씨 네. 맞습니다. 네. 나오자마자 위쪽으로 향했거든요. 자, 일단은 레이스 공격을 막고 있는 건 잡아줘야죠. 이거! 자, 클락치기! 아, 이거! 아, 태영성 선수의 아이디어의 승리입니다. 아이디어의 승리예요. 드라씨 나오자마자 상대방 본진 안으로 휙 가서, 구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스가 쫓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레이스가, 따라온 걸 또 골리앗을 접수시켰네요. 김동진 선수가 1초 정도만 빨리 레이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무빙 샷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잠깐 놓쳤는데요. 잠깐, 아주 잠깐 놓쳤던 그 시기 때문에 지금 레이스만 잃었고, 자신의, 레이스가 있다라는 건 상대방에게 확 당했고, 예, 1키까지 했죠. 자, 반면에 상대방이 드럭팀 못 잡았고, 반말한 끝이 가장 확인합니다. 그리고 베럭스를 깨고 있는 최현성 선수! 김동진 선수가 확인합니다. 자, 점점 나오고 있는 김동진. 아, 이거, 네. 이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최현성 선수가, 최현성 선수 본진에, 지금 커맨센터 주변에 없죠? 네. 아카데미에 이은 컴퓨터스테이션이 없습니다. 예. 이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김동진 선수는 크로킹까지 업그레이드 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레이스는 또 없어요. 자, 본진의 골리아 대신 일단 내리면서 한번 슬프 킬러 버렸어요. 예, 숙싸움이 지금 실로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이게 약간 자 드랍킵이 또 생산되어 있는 최현성 선수 조합 제재 네. 선정력 합승 멀티를 입고 나서 드랍킵과 지금 탱크 시즌업된 탱크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의 드랍이 가기 전에 드랍들이 먼저 들어간 이유는 나는 드랍들 한 개 이상 뽑지 않았다는 것을 김동진 선수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레이스가 뒤늦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김동진 뒤쪽에 김동진 한방이거든요. 한방. 예. 김동진 선수 적절하게 알았습니다. 한방에. 와, 예. 김동진 선수는 김동진 선수 번째 한방에 그냥 지금 예, 자리를 확 잡아버렸고 이 자리 잡으면 클루치 없어지면 레이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뽑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대예요, 한 대. 그렇습니다. 그걸 언제 얻어냅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저 지금 스타포트에서 클로킹까지 개발한 건 자원 낭비일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만약에, 그 택토리까지 빨리 간 상태가 아니었으면, 한쪽 택토리에서는 탱크, 한쪽 스타포트에서 레이스, 꾸준히 뽑아냈으면 지금 어떤 변수가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4대, 5대, 1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탱크 꾸준히 뽑고 치즈모드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느라고, 지금 경력이, 예. 상대방에게 상대가 될 수 있는 허를 찌를 수 있는 레이스 병력이 충분하게 나오지 못했어요. 동시에 두 군데 멀티를 띌 최원성 선수의 병력이고요. 자, 일단은 상당히 많은 데미지를 입은 김동진 선수입니다. 멀티를 약간 늦은 상태에서 먼저 공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자세히 커맨드 센터를 지어야죠. 자, 두 분이 동시입니다. 네. 커맨드에서 떠갑니다. 앞마당과 여성 뒤쪽. 김동진 선수도 지금 뭐 걷어내기는 했습니다만 병력피, SCV 피해, 그리고 뭐 본진의 건물 피해까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 예, 확실히 지금은 최원성 선수가 인정 멀티 따라감으로 인해서 최원성 선수가 경기를 조금씩 유리하게 이끌어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다면 이 레이스의 적극적 활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터렛이, 터렛이, 완성이 딱 됩니다. 한 발에 딱 6군데에요, 지금 2군데. 그렇죠? 네. 그리고 태풀이 2개에서 꾸준하게 물량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은 또, 최원성 선수고요. 예. 한, 최원성 선수의 그런 그, 드랍트 3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팩토리를 늘려야 될 타이밍에 팩토리를 못 늘렸습니다, 김동진 선수가. 예. 네. 김동진 선수 확장 하나 더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레이스로 가드를 성공하지 못하면은 저, 예, 12시 쪽에 확장 기지는 드랍트에 의해서 파괴될 수 밖에 없죠. 경기가 이대로 무난히 흘러가게 되면, 엄청 생기시죠. 예. 앞마당 확인을 못했었죠. 낭비입니다, 낭비. 예, 무난히 흘러가게 되면 최원성 선수가 이 경기를 잡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네. 김동진 선수 뭔가 해야 돼요. 그 뭔가랑 상대방 드랍킥 이동 경로를 기가 막히게 파악해서 그걸 뭐 클로킹 레이스로 격추시켜버린다거나 예.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탱크가 앞마당 좀 더 전진된 부분에 자리를 잡고 저 제이 게스 멀티까지 첫 번째 게스 멀티까지 보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나 예, 이런 내용이다. 예, 이런 내용이다. 예, 뭔가는 해야 돼요. 이대로 경기가 흘러가면 내가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김동진 선수 지금 상대방의 멀티가 두 개라는 거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보이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일단 상대방보다 먼저 센터 쪽을 지나서 자리를 잡아놓고 먼저 자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돌아올 수 있는 드랍스 공격을 주의해야 돼요. 자, 이쯤 되면 최원성 선수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네, 터렛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스캔을 활용하지 않는 한 뭐 자신의 그 드랍실이나 병력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이는 정도 저 레이스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드랍실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레이스 무대가 예. 3대가 그냥 있었으면은 3시 지역 패턴을 해놓기만 할 경우 수영성 선수 드랍실을 3시 지역으로 옮겨보내기엔 좀 부담이 있었을 텐데 예. 두대 잡고 이거 맞어요. 예. 그럼 지금 상대방이 레이스를 생산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직 김동진 선수는 원패스토리입니다. 배럭스가 깨졌었기 때문에 예. 예. 패토리를 늘릴 만한 타이밍을 조금 놓쳤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가져가는 최원성 선수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뭐 패스토까지 지금 먹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패토리 늘어나기 시작하는 최원성. 네. 자, 레이스가 잡힌 것을 봤으니까 드랍스를 쓸 만한 타이밍도 됐습니다. 최원성 선수가 길목을 터렛으로 막고 있는 그런데 가까이의 병력들이 야, 다가오면서 예. 이런 방법들이 있죠. 예. 담 건너편의 터렛을 향해서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병력의 의미는 사실 예. 이 지역을 넘어가겠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까 커맨드 센터가 지어지는 모습 봤을 때는
배팅이 좀 잘 잡고 지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기의 탱크를 위치해 놓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신경도 쓰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센터도 네,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고, 뭐 아.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동진 선수는 이렇게 되면 스타팅 가져가는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타팅을 완벽하게 돌리면서 아예 장기전 돌입할 예. 생각으로 지금 플레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 또 최현성 선수가 가지지 못한 것을 김동진 선수가 가졌다. 그건 가능하지 않은 에이스입니다. 에이스를 조금 더 많이 생산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은 자 깨끗한 스타권의 브라킹을 노리고 있는 김동진. 어쨌든 기동성 좋은 절터라는 유닛을 두 선수는 모두 쓸 생각이 없고 게스트 위주의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게스트를 활용하는 유닛 중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은 유닛, 뭐 이승환 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동진 선수는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레이스로 뭔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이라도 쓰이게 해야 돼요. 유닛 잡아먹을 생각은 이거 하기 힘든 건 사실이지만 네, 신경이라도 쓰이게 해야지 안 그러면 최영성 선수 드랍들이 종횡무진 날아다니면 다 피해를 입히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저지퍼를 터넣게 생각은 무색합니다. 나 레이스 있으니까 함부로 드랍팀 활용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예 실전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드랍팀 대대. 그런데 드랍팀을 잡아내기에 레이스가 예. 이동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김동진 선수 신중하게 경기해야 됩니다. 지금 미네랄은 비슷해요. 예, 미네랄 상황은 비슷하고 지금 최영성 선수가 게스트에서 좀 더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11시 지역을 김동진 선수가 돌리면 예, 이 지역을 돌리게 되면 게스트도 비슷해지고 미네랄 오히려 김동진 선수가 앞서갈 수 있거든요. 예. 자, 코렌트 지어놓긴 했는데 피해 나갑니다. 11시 구역을 내주게 되면은 12시에 있는 그 게스트 확장 기지도 보장 못합니다. 예, 계속해서 아. 예, 파괴가 될 수밖에 예. 없거든요. 이 드랍트 플레이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시 지역을 완파시키면 김동진 선수가 경기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11시 지역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드랍팀 바로 실어가지고 한참만 움직이면은 저 12시 속에서 체크하고 있는 게스트도 못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불리한 길이 내리면서 일단 커맨센터를 네. 못하면서 김동진 선수는 어떤 판단을 할지 일단 여기를 막아내기에 연연이 없습니다. 아, 약간 뭐랄까요 수비적인 소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죠. 지금 커맨센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 이건 뭐 어쨌든 지금 김동진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머리를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상대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 먼저 나가서 자리 잡은 저 탱크라인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탱크라인에 나와서 부딪히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터렛을 상대방이 드랍팀을 쓸 수 있는 공간에다가 확 들어 쳐놓든가 아니면 레이스 방향상에서 드랍팀 잡아주든가. 아, 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 이런 양상이죠. 고기만 들고 맞겠습니다. 이 확장 기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정말 중요하죠. 그럼 대다가 최영성 선수 이런 식의 플레이에 이어서 김동진 선수의 탱크 가드라인을 치고 나올 만한 힘으로 뚫어버릴 만한 병력을 뽑았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이런 네. 벽까지 있기 때문에 터렛이 예. 완전히 둘러쳐 있지 않은 이상이야 저 라인은 드랍킷 그리고 저 다수의 탱크 골리앗에 뭐 맞먹으면 최영성 선수가 맞먹으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지금 모두 해체하고 있죠. 이거 뭐 드랍을 가도 되고 아, 예. 앞을 그냥 뚫어버려도 되고 어느 선택을 해도 괜찮죠. 그런데 드랍이 철의 공사에 의해서 저지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 예 그냥 야 여기는 뭐 우와 예, 탱크가 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네요. 예, 들어가네요. 야 바짝 붙어서 서울의 소속을 탱크가 둘밖에 없어요.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전문의 하나씩 파괴하는 김동진. 자 그러면 첫 번째 나가서 먼저 자리 잡은 그 병력들이 무색하게 되는 거죠. 뭐합니까. 네, 두 번째 라운드에서 김동진 선수에게 패배했던 첫 번째 원인이 뭐냐. 다리 잡고 있었던 병력에 가서 부딪혀서 다 소비가 됐기 때문에 졌다라고 최영성 선수가 해온 모양입니다. 그야말로 들이받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리조나에서의 컨셉은 가서 들이받지 말자. 그렇죠. 앞에서 예. 다리 잡고 있으면 돌아가면 된다. 라는 생각을 예. 최영성 선수가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최영성 선수 복습을 다 해왔네요. 자, 예. 또 지어나갑니다. 또 지어나갑니다. 드랍스 마사 때문에 이번에. 반면에 김동진 선수는 아, 경기가 정말 많이. 예. 점점 말력이 들어오고 말렸어요.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최현성 선수 정력입니다. 자, 깊숙이 받치고 있었던 병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드랍팀으로 대차 치러서 날랐던 병력들은 다 소비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김동진 선수가 멀티 다시 11시 쪽 돌아가나요? 예, 이쪽 돌리고 있네요. 저희가 예. 돌아가고 있는 건 정말 실패식인데 예.
문제는 지금 분진의 예, 한 구석을 점령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조금씩 조금씩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원성 선수도 이제 드랍에 아주 뭐 지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앞쪽에 자리 잡고 있는 라인을 뚫기는 뚫어야 되거든요. 아, 그 사이에 네. 만약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 라인 자체가 지금은 무용지물입니다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 김동진 선수가 멀티를 드리는데 성공을 하면은 저 돌기 라인에 압박이 시작이 됩니다. 아, 지금이야 뭐 드랍집을 많이 쓰니까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러나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김동진 선수의 멀티 지역의 그 방어가 탄탄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김동진 선수가 CG모드 된 탱크로 자리 잡고 있는 저 라인, 그러니까 최현성 선수의 안 맞은 지역의 그 라인이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께가 얇아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병력이 더 많아지니까 원래 CG모드 된 탱크 한 부대 정도 있으면 거기는 정말 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예. 상대방이 두 부대 반 이렇게 있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냥 밀고 나온다는 얘기죠. 예, 나원이 부족한 게 없고 드랍시 4개 규모에 지금 뭐 탱크도 지금 다 풀었어요? 시멘 다 나옵니다. 이건 예. 자, 돌격 능력 떨어지면 시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탱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예, 뚫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티비들이 용감하게 탱크를 정리하고 예, 올려왔죠. 배럭 들고 아, 엔지터링 베이스 이건 아니라네요. SCB만 먼저 나오고 탱크가 약간 골리앗과 함께 헤매기는 했습니다만 네. 너무 많으니까 네, 너무 많으니까 역 뚫리네요. 그리고 이 병력들은 북진합니다. 네, 슬슬 위쪽으로 올라가면 네. 되죠. 올라가서 어느 한 구역을 완파를 시켜야지 괜히 센터 쪽에서 어정쩡하게 있다가 예? 불안한 이 김동진 선수의 병력에 의해서 지리멸 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올라갑시다. 네, 최원성 선수가 지금 본진 구석 쪽에 달려있던 병력의 규모는 어떤가요? 지금 아직까지 뭐 딱 깨끗이 정리가 됐나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미니멤으로 왔을 때 적절한 병력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아, 완전히 올라가기 정말 못한 최원성 선수. 자, 최원성 선수의 지금 나온 저 병력이 효과를 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팩토리를 다 뭐 띄우던가 이해해야 되는데 탱크가 많이 나오곤 있는데 네. 최원성 선수가 본진 구석에 달려있고 있던 병력들을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초반에 볼 것 같거든요. 예, 자, 지금, 김동진 선수의 SCB가 소비가 되긴 합니다만, 다른 곳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중요해요. 자, 여기는 김동진 선수의 진영 각각입니다. 병력들이 네. 충원되기 쉽습니다. 김동진 선수 지금 할 수 있다면, 다른 구역에도 팩토리 좀 늘려오는 게 좋습니다. 팩토리 한 두 개 정도라도, 예, 확보를 해서 거기서, 예, 유닛 생산하는 게 좋아요. 혹은 그렇죠. 예, 다른 뭐 스타포트라든가 이런 유닛들이, 예, 이런 그 건물들이 있으면은, 지금 최현성 선수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자체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병력입니다. 그리고 저 병력이 괴멸이 됐을 때 오히려 멀티 상황이 역전되기 때문에 그렇죠. 최현성 선수의 앞마당 미네랄 지금 상황을 많이 있네요. 아주. 네. SCB도 약간 소비됐다는 것 뿐이지 사실 미네랄은 아직 있죠. 자, 그래도 최현성 선수는 이제 일본선 향해 갑니다. 아, 그런데 지금 주상부 위주의 그 최현성의 병력 구성이 너무 탄탄하다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김동진 선수는 잘했습니다. 지금 병력 유지하면서 어쨌든 앞마당이 완벽히 뚫린 건 아니고 다른 멀티를 지금 바탕으로 역전의 빌미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좋지만 지금 최원성 선수가 어쨌든 센터를 활보하고 있고 하나씩 김동희 선수의 멀티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네. 여유가 지금 있네요. 지금 7시 지역이 완파되면 이건 김동희 선수가 정말 많이 힘들어집니다. 11시 그렇죠. 지역이 있다고는 네. 하나 11시 지역 한 군데만 남게 되고 센터까지도 지금 최원성 선수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자, 근데 일곱 맞아. 일곱 안 갔어요. 정육진이 보강됩니다, 본격적으로. 벌써라도 보내야 되는데, 일단 뚫고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 막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예. 네. 어쨌든 힘들어요. 최현성 선수가 고울리아트 지금 맥진 참아서, 이 라인이 안 뚫리게끔 컨트롤을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동진 선수는 다른 구역에 어쨌든 공격 병력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건물을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드랍진을 슬쩍 써본다거나 이런 예,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 텐데 예. 우빅한 예, 소시미즈의 경기 운영을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에르트랑 선수가 잘 하는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멀티는 많은데 예. 유닛이 너무 한 구역에서 나오다가 괴멸을 당하는. 자, 경기 계속 나오는 시즌 모드 해제합니다. 이거 뭘 되나요? 예, 커맨드 주죠? 예, 커맨드 주고 그런데 벌처가 계속 벌처가 홀터가 앞에 있어서 마인을 매설하니까 나갈 수 있는 타이밍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센터를
내려앉히면 어쨌든 필드 탱크 폭격을 한 방 지금 맞아주거든요. 그 와중에 최우선 선수는 11시를 경기 후 10시를 경기 11시로 향해 갑니다. 아 그래도 이 지역에 탱크가 다섯 대였습니다. 이런 좀 보기는 봐요. 김동성 선수가 이 지역을 리드 보면서 안 뚫리면 안 뚫리면 네, 안 뚫리면 그래도 좀 나은 거죠 확실히. 그리고 7시간 아직 살아있었는데 예. 아, 예. 예. 아, 소리가 올라가요. 이 꿀을 좀 베러스나 에이징러닝 네. 베이로라도 좀 막아놓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 네, 팩토리를 뭐 건설을 해서 거기에서 골리앗을 생산하든지 탱크를 생산하든지 예, 물론 모든 걸 다 하면 경기 왜 지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그런 아쉬움이 남기는 남네요. 자 일단 7시도 이제 다음쯤은 김동진 선수의 것이 아닙니다. 자 10시와 11시 그리고 9시부터 보는 쏴 예. 아 티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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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선수가 먼저 2승을 달성하면서 2대1로 승자조 2조에 서고 승자조에 올라오게 됩니다. 신세력의 강세를 최현성 선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여전히 예, 강한 모습을 MBC 게임에서 보여주고 있고 예. 이 경기를 그냥 한마디로 그 압축을 해보면은 그냥 최현성 선수의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진 선수는 사실 공격당 공격을 제대로 펼쳐보지를 못했어요. 예. 예, 레이스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그 레이스가 아주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아니었고 예, 레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현성 선수의 드랍식 공격은 실패하지 않고 계속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랍식 공격해서 시간 뺏고 그동안에 이제 멀티 다수 가져간 다음에 물량 모아서 한번 뚫고 나오니까 이대로 경기가 그냥 예, 끝나버렸거든요. 예, 김동진 선수가 어려운 와중에 어쨌든 방어 잘 해가면서 확장 늘린 것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만 확장 늘린 이후에 어떤 그 상황 대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패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최현성 선수는 어떤 그 초반 체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플레이를 하면 그 플레이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느껴졌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런데 예. 김동진 선수는 클로킹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면서 레이스가 거의 보이지 않았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은 그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정쩡하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들었네요. 네. 이후에는 뭐 멀티 마구마구 11시 지역, 7시 지역 확장하면서 버티고 또 버티는 이런 플레이까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때부터는 경기 운영이 좋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레이스로 별거 하지 못한, 예,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때부터 김동진 선수는 자신이 생각해온 그 경기와는 다르게 좀 예. 삐걱거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최현성 선수는 두 번의 역전승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조의 첫 경기 최현성 선수와 김동진 선수의 3라운드는 최현성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B조의 경기 서지훈 선수와 변길섭 선수의 경기